그렇죠. Are you happy? Are you happy? 왜 do you happy가 아니고 왜 are you happy다? Do you happy 하면 그렇게 설명하면 막 꼬일 텐데. 자, 선생님이 한번 설명해 볼게. 왜 do you happy가 아니고 are you happy인지의 이유는, 그 이유는 이 속에 들어 있어. 오케이? 이 속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들어 있어.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힌트 줬으니까 지호가 한번 설명해 볼까? 왜 do you happy가 아니고 are you happy다? 이소면 그렇지.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될 거야. 지호가 설명하고 싶은 건 이거야. 해피의 뜻이 뭐고? 행복한이란 무슨 시니까? 어떤 시니까? 그렇죠. 어떤 시를 어떻다 하면 마침표 찍을 수가 있지. 다시 말하면 하다시처럼 된 거지. 그렇죠? 그러면 너는 행복하다는 뭐예요? 기본 형태. 너는 행복하다. You are 그렇죠. You are happy 하면 물음표야, 마침표야. 그렇죠. 그러니까 You are happy가 기본형이라고 하는 기본 형태. 근데 You are happy는 묻는 느낌이 들어, 안 들어? 그렇죠. 뭐 You are를 뭐로 바꾸면 묻는 느낌 들어? Are you? 그렇죠. Are you? 그렇지. 묻는 느낌 확 난다, 그렇지? Are you? 됐습니까? 그래서 여긴 do you happy 할 필요가 없는 거고,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이야, 비동사 들어있는 문장이야. 그렇죠. 그래서 do you 하면 안 되는 거예요. do나 does는 하다시가 있을 때만 쓰는 거죠. 자, 물어봤으니까 답합니다. I am not angry, I am happy. No, I am not happy. I am angry. 자, I am happy는 무슨 뜻이야? 그러면 여기서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고 싶으면 I am happy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돼? 그렇죠. not을 집어넣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not을 집어넣는데 not이 그냥 들어갈 때도 있고 don't나 doesn't가 되어서 들어갈 때도 있죠. 그렇죠. don't나 doesn't가 되어서 들어가야 될 때는 문장 속에 무슨 시가 있을 때야? 그렇죠. 근데 여기 하다시 있어. I am happy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I am not happy 하면 된다라는 걸 선생님이 지호한테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Hey, angry도 마찬가지죠. 화난이란 어떠시니까? 요 앞에 비동사 있네. 어떻다 됐죠.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너왜 화났냐? 그렇죠. 이유가 궁금할 땐 뭐? 이유가 궁금할 땐 뭐? 바로 why. why 뒤에 묻는 느낌이죠. you are angry가 묻는 느낌 들어. are you angry가 묻는 느낌 들어. Angry. 그렇죠. 그래서 완성된 문장이 뭐다?그렇죠. why are you angry? Why are you angry? 오케이. 그래서 뭐 엄마한테 스마트폰 뺏겨서 화났어. 뭐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죠. 그쵸? 헤이 지호, 뭐 오늘 엄마한테 스마트폰 뺏겼어 안 뺏겼어? 그래. 지호 뺏길 때 있어 없어? 있어. 어쩌다가 뺏겨? 한 번씩은 있죠, 나. 맞나? 누구나 다한 번씩 있는 거야? 그럴걸요? 그렇군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그녀는 어디에 있나요? Where is she? 그렇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가 있죠. 자, 여섯 가지 질문 까먹었을까봐 선생님 한번 줘. 여섯 가지 질문은 바로, 언제. 그렇죠. 언제. 그 다음에, 어디서. 어디. 그렇죠. 이거 맞죠? 어디. 그렇죠. 누가. What? I cook. 그렇죠. 무엇을. 그렇죠. 어떻게? 왜? How? Why?
그렇죠. 이 여섯 묻는 문장 속에 이 여섯 녀석 중에 하나가 있으면 그 녀석부터 시작하고 여기에는 where로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where 뒤에 묻는 느낌, 안 묻는 느낌. 묻는 느낌. 그러면 she is가 묻는 느낌이야, is she가 묻는 느낌이야. Is 그래서 이 문장 완성돼서 어떻게 됐다? she? 그렇죠. Where is she? Where is she? 됐습니까? 어디 있는지 물었으니까 이제 묻는 느낌이 들지 않게 대답을 해줘야 되겠죠. She is at school. She is at school. She is는 무슨 뜻이에요? 누가? She가 뭐 한다? 오케이, be 동사의 두 가지 뜻, 뭐하고 뭐 중에서 여기선 당연히 학교에 이다야, 학교에 있다야. 그렇죠. At school의 뜻은 뭐예요? 그렇죠. 학교에, 그 학교 하고 싶으면 이런 거 넣어줘야 될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학교에네, 그렇지? 학교에. 그럼 At school은 학교에 라는 뜻이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러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에 대한 대답이지 이건. 그렇죠? 그 중에 뭐에,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 그러니까 이게 궁금해, 이게 궁금하니까 이거 없어져야 되겠죠? 없어지고 얘가 뭐로 돼서 앞으로 나가. Where 하고 그 다음에 묻는 느낌, she is를 묻는 느낌 바꾼 거 is she. 그러니까 where is she 하고 물었죠, 그렇죠? 학교에 있다.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너나 좋아하니? Do you like 그렇죠. Do you like me? Do you like me? 왜 are you like가 아니고 왜 do you like예요? 왜 are you like가 아니고 왜 do you like예요? I you like 나는 너를 아닌데요. Are you like가 어떻게 돼? You like가 나는 너를 좋아한다지. 왜 are you like가? Are you like 묻는 느낌 나는 것 같지만 틀린 문장인데요. 자, 이것도 또왜 are you like가 아니고 왜 do you like인지는 얘 때문이죠. 그렇죠? 아까 전에 do you happy가 아니고 are you happy in you? 왜 are you happy 해야 된다? 라고 물었을 때 are you happy 해야 되는 이유 누구 때문이었어? 얘 때문이었죠. 그렇죠? 그럼 여기도 똑같아. are you like 하면 안 되고 do you like 해야 되는 이유는 like 때문이죠. like가 뭘 어쨌길래? like가 뭘 어쨌길래 are you like가 아니고 do you like 된 거죠? 그렇지. 좋아하다, 좋아한다라는 뜻을 가진 그래, 하다시잖아. 그러니까 이 안에 뭐가 들어 있었어? 그래, 너는 좋아하 지금 지호 눈에 보이는 건 너는 좋아한다가 보이고 있지? 그렇죠? You like, 그렇죠? 그러면 묻고 싶으니까 Do you like 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왜 are you happy고 왜 do you like인지 선생님 설명해줬어. 오케이. 자, 그래서 좋아하냐고 물었으니까 대답해주겠네요. Yes, Yes, I like you. 그렇죠. 그러면 이거 like you 대신에 요거 대신에 딴걸쓸수 있거든. like you 대신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yes I am이라고 할수 있어? 아니면 yes I do라고 할수 있어? I do. 그렇죠. 이거 하다시죠. 그러니까 이거 쓰면 안 된다고. Do you like me? Yes I do. 오케이. 그래서 또 물어보네요. 그렇죠. 이번에 이유가 궁금하니까 why 하고 묻는 말 do you like me 하면 되죠. Why do you like m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계속해서 너그책 읽냐? 그렇죠. Do you read the book? Do you read the book? 왜 are you read 하면 안 되고 왜 do you read 해야 돼요?
리드가 뭐 어쨌길래? 그렇죠. 그러니까 두가 들어있다가. 그렇지.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물어봤으니까 답합니다. 오케이. 뭔가 좀 이상하죠, 그쵸? Okay, no, I don't read the book. No, I don't read the book. Okay, where I am not read the book. I am not read는 왜 하면 안 돼요? Okay, 이렇게 비교하면 됩니다. 나는 읽는다는 뭐였어? 나는 읽는다. 나는 읽는다가 영어로 뭐였어? 뭐였어? I read. 그러면 나는 읽는다를 나는 읽지 않는다 하고 싶으면 I read 안에 뭘 집어넣으면 돼? Not을 집어넣으면 되죠. Don't를 어떻게 집어넣습니까? Not을 집어넣는 거죠. Not을 집어넣으려고 봤더니 얘가 무슨 시야? 그럼 이 속에 있던 누가 Not을 마중해? 이 속에 숨어 있던 두가 Not을 마중해서 둘이 결혼을 딴딴딴 해서 하나 합쳐지죠. 뭐가 돼버려? Don't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I am not read 하면 절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지금 지호한테 가르쳐 주고 싶은 게 어떨 때 I don't 하고 어떨 때 I am not 하는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싶은데 그 방법이 무슨 시인지가 핵심이란 말이야. 하다시인지 하다시가 아닌지 두가 들어있는지 두가 들어있지 않는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안 읽는다 그랬으니까 또 물어보네요. What do you read? 그렇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 what 하고 묻는 말, do you read? What do you read? 그랬더니 나는 신문 읽는데, I read the newspaper. I read the newspaper. 그러면 나는 신문을 읽지 않는다는 뭐예요? No, I don't read the newspaper. 오케이, 좋고요. 계속해서 너 어디 있냐? Where are you? Where? 위치가 궁금하니까 where로 시작하고 you are 말고 묻는 느낌 are you? Where are you? Where are you? 그랬더니 하필이면 여기 있네. Okay, bathroom. Okay, I am in the bathroom. I am in the bathroom. Okay, in the bathroom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그 화장실에. 그럼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죠. 영어론 where.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 궁금한 이 대답 듣고 싶으니까 where. 그다음에 are you 했죠. Are you 했더니 I am. 그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 in the bathroom. 오케이. 계속해서 아, 좀 그만 좀 물어보지, 그치? 너 화장실에 왜 있냐? Okay, 익숙하게 하기. 그렇지. Why are you in the? 자, 근데 bathroom, bathroom, the bath에 bath, bath, bathroom. Bathroom. 그렇지. 됐습니까? 오케이, 이유가 궁금하니까 why로 시작했고요. You are 말고 묻는 말 are you가 맞죠. Why are you in the bathroom?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 점심 언제 먹어요? When do When? we 그렇지. When do we eat lunch? 언제인지 궁금하니까 when으로 시작하고요. 우리가 먹는다는 뭐예요? 우리가 먹는다. 그렇죠. 우리가 먹는다. We eat. 이 셋째 뜻은 뭐고? 먹다니까 당연히 무슨 시고. 그러니까 묻는 말 하려니까 do we eat을 만드는 거죠. When do we eat lunch? When do we eat lunch?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언제 먹는지 궁금하니까 대답해 줘야 되겠죠? We eat lunch at once.
그렇지. We eat lunch, Edward. 누가 뭐뭐 한다? 라는 말 붙여놓는다 했죠. 누가다라 그래서 누가다. 누가다. 마치 땅콩처럼 생겼네요. 누가다. We eat 한다. 그 다음에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이름씨니까. What에 대한 대답. Lunch를. 그 다음에 Edward.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그래서 Edward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었어요? 몇 시? 그 영어로 뭐였어요? 그래서 언제 먹냐니까 When do we eat? 그렇지 그렇게 물어봤던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1시에 무엇을 먹는지 궁금하면 1시에 무엇을 먹는지 궁금하면 뭐라고 물었을까요? 이 대답이 듣고 싶단 말이지 이번엔 이 대답이 듣고 싶다면 뭐라고 물었을까? 런치, 점심 식사. 그렇지. 그러니까 what으로 시작하는 거지. what. 그 다음. do we 그렇지. 그렇지. 바로 그거야. 방금 지호가 말한 게 무슨 뜻인지 알아? 무엇을 우리가 먹나요? 한시에. 란말한 거야. what do we eat at on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음 대화. 너 피곤하니? Are you tired? Are you tired? Okay, do you tired가 아니고 왜 are you tired야? Tired는 그렇지. 에헤이. 하다시야? 하다시면 안에 뭐 들어있어? 그럼 do you tired 해야 되네. 다시 해볼까? 어떠신데요? Tired는 무슨 뜻을 가진 무슨 시야? 졸린. 졸린 아니고 sleep 피곤하니죠. Sleepy가 졸린이고요. Tired는 무슨 뜻을 가진 무슨 시야? 피곤한. 피곤한이란 뜻을 가진 어떤 시야? 어떤 사람들? 이런 말을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시란 말이야. 아무렇게나 어떤 시가 아니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너는 피곤하다는 뭐였는데? 아니, 영어로 너는 피곤하다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 You are tired.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건 묻는 느낌이 들어야 되니까 you are tired를 뭐로 바꾸는 거야? Are you tired? 해놓은 거죠. 그랬더니 아니 난 피곤하지 않아. No, 그렇죠. No, I don't tired 하면 안 돼. I am tired는 하다시 들어있었어? 안 들어있었어? I am tired. I am not tired. 안 들어있죠. 그렇죠. 비동사만 들어있지 하다시가 없죠. 그러니까 I am not tired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뭔가 조금 I am not read 요거 좀 틀렸었어. I don't read인데 됐습니까? 하지만 전반적으로 아주 훌륭하게 잘했고요. 자, A+ 박수. 그래도 박수 쳐 빨리. 박수 쳐 빨리. 잘했어요. 엑셀런트. 잘했습니다. 아주 훌륭하게 잘했고요. 선생님이 조금 이따 금요일 날까지 할 것도 귀찮겠지만 올려놓을게요. 조금씩 나눠서 해보세요. 예. 안녕.